네, 오늘 양시장 모두 힘찬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단기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 전망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그럼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상승폭 더 키웁니다. 1830선도 이제는 회복하면서 거의 3% 네.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를 걸면서 이 수급을 열어보니까 외국인 찔끔 삽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워낙에 낙폭이 좀 과대했었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지수가 1806선 정도였고 네. 혹여나 뭐 1700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12개월 선행 PBR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내려간다라고 해도 사실은 밑으로 보는 룸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룸이 더 많으니까 조금 뭐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1800선 초반 위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이 과대한 만큼 그만큼의 이제 반등도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1830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계속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현물, 선물 둘 다 이제 사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세가 좀 더 되면 그동안 외국인 선물이 한 6만 계약 정도 매도를 그 순매도 누적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차익 쪽에서도 다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수 있다. 예, 조금만 더 반등을 하면 네. 그만큼 속도는 빠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에 유럽연합 정상회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은행의 이 금융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 텐데 이 내용들이 과연 시장 추세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조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긴축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네. 이번에 뭐 EU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뭐 어떤 EU 전체 뭐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논의될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성장 전략으로 바꾼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시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경제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어쨌든 3, 4분기까지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4, 4분기에 조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글로벌 증시에 뭐 엄청난 흥풍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보기에는 좀 힘들다. 만약에 합의에 있고. 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려감으로 네. 작용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실상 EU 쪽에 이제 약간 성장 전략으로 튼다라는 얘기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EU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중국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중국의 네. 수출이 네.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소재주를 사느냐 마느냐 사실은 이 얘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이런 건데 네. 어느 정도는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 너무 뭐 큰 기대를 하실 필요도 없고 실망을 하실 필요도 없다. 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확인해 주세요. 앞에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할 만한 룸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이제 자연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을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코스닥은 좀 다행스러운 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고요? 더 빠졌으면 네. 사실은 신용잔고가 6월 중순에 사상 최고치를 예. 찍었다가 그게 이제 한 1,500억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더 뭐 450 뭐 이렇게까지 갔었으면 예, 예. 그 신용잔고 물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서 지수를 좀 더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2013년도 평균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2.3조 원이었고 2013년도 평균이 1.97조 원. 그래서 한 2천억 원 정도는 신용잔고 쪽에서 매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봤는데 거의 네. 그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더 나올 건 없다. 게다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우려감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사실은 대형주가 되겠지만 코스닥도 그동안 많이 낙폭을 했던 걸 만회하는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올 하반기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패키지 형식으로 통화, 뭐 부동산, 투자 네. 활성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 방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고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도 어쨌든 이제 상반기에 조금씩 이제 추경을 편성한 것들을 풀면서 하반기에 이제 숫자들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사실은 뭐 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정책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상 약간은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뜯어 고치는 이런 과정에서 정책에 약간 혼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이제 뭐 저희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국 정책에 대한 우구심들이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기조적으로는 어떤 해외에 대한 이런 뭐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 하방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려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활성화입니다. 투자 활성화가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는 계획은 있지만 사실상 그게 실제로 시행이 되는가는 좀 잠깐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정부가 계속 푸시를 하고 민간 합동에서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1900선 위로 올라오면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또 설비 투자 관련주들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정책과도 또 물려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장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길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보면 세상에 또 6% 이렇게 뛰어 오릅니다. 내려갈 때는 안 사길 잘했다 싶다가도 또 올라가니까 왜 안 샀지? 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요. 올라가게 된다면 IT가 또 선방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게 IT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 보통 이제 그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제일 단기적이고 심플하고 좋은 전략이 낙폭 과대주에 투자하는 건데 예. 낙폭이 제일 컸던 게 사실은 IT가 제일 컸었기 때문에 IT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안 빠졌지만 낙폭 과대주는 아니지만 2-4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 그 전에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2000선에서 1700선 내려올 때는 안 빠졌었던 상대적으로 네. 안 빠졌던 일입니다. 그랬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금방도 이제 뭐 삼성전자 6% 정도 오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120만 원대 찍으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워낙 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소형주 많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좀 차입 실현하고 이번에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예. 똑같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난 삼성전자 사겠다. 예, 그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왜냐면은 거의 밸류에이션이 더 삼성전자가 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반발급부로 이제 주가가 이제 저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동안 뭐 많이 담으셨던 뭐 내수주 뭐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IT나 자동차 주기 속에서도 그 아래로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부품주들. 네. 부품주보다 이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옳겠습니까? 상승할 때는 이제 대형주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네. 그 추가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형주를 좀 사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보통은 이제 부품주 많이들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미 네. 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제각격 찾으면 그때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다. 왜 대형주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번에 빠진 이유가 사실은 QE 규모 축소 때문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QE 규모 축소에 대해서 이제 놀랐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오르는 이유가 어느 정도 미국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은 규모 축소도 조금 느리게 하고 대신에 네.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회복하면 당연히 출구 전략을 조금씩 쓰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IT 자동차의 대형주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 그중에서도 IT와 자동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